반갑습니다. 어제 비가 참 많이 와서 오늘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비가 잦아들고 곧 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통도사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각마다, 정밀보응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각들 밑에 보면, 제비들이 이제 동그랗게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지난달부터 이제 새끼를, 이제 알을 부화를 해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새끼들이 어미로부터 이제 먹을 것을 이제 기다린다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짹짹거리는 걸 계속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이 죽어요. 어저께 제가 본 것만 3마리를 봤습니다. 대부분 그 둥지에서 어미를 기다리다가 추락해서 죽어요. 떨어지면. 작년에는 한 마리를 이제 구해서 이제 다시 올려놓기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새끼들이 이렇게 제명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백중 기도 입제도 있고 해서 죽음과 관련된 그런 법문을 해볼까 합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일연스님께서 이제 삼국유사를 각 지역을 다니면서 다 보고 들은 것들을 찬술하신 건데 총 9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편이 왕역편, 기이편, 홍법편, 탑상편. 그세 번째가 의해편, 다섯 번째가 의해편인데, 그 의해편에 보면, 사복불원조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사복이라는 사람이 불원, 말을 하지 않는다, 불원이거든요. 보통 말을 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죠. 노자에 보면은, 지자는 불원하고, 지자, 아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언자 불언이다, 부지다. 말을 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은 특별히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또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제대로 알지 못한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사복불언, 사복이 알긴 아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이겠죠. 원효 스님께서 신라시대 때, 지금은 이제 폐사가 되고 터만 남아있는 고선사라는 곳에서 함경소를 저술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통로서처럼 이런 절에서 함경에 대한 소를 적으면서 공부를 하고 계실 때, 그때 갑자기 밖에서 웅성웅성거리고 막 소리가 막 야단스럽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이게 문을 절 열어보니까 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사님들이 막 뛰어와서 스님, 스님 밖에 땅꾼 사복 지금 사복 불원조죠 사복이란 놈이 와가지고 시체를 한굴쭉 끌고 왔는데 가타부타 큰 스님을 막 반반을 하면서 원효 나와라. 원효 있느냐 이렇게 소리를 하도 질러서 저희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느라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밖에서 실갱이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그 말을 딱 듣고 아 내가 직접 나가봐야겠다. 그냥 나가보니 그 사복이라는 사람이 원효 스님과 전생에 중국에서 함께 공부를 하던 자기 도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복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신라시대 10성, 10명의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본래 사복은 이 서울에서 자기 어머니가 갑으로 남편도 없이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12살이 될 때까지 일어나지를 못하더래요. 말하자면 기어다리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부터 뱀처럼 막 기어다닌다라고 해서 뱀 사자를 써가지고 사복, 복할 때 복을 쓰기도 하고 전복자를 쓰기도 합니다. 또는 사동이라고 해가지고 어릴 때 뱀처럼 막 기어다니는 아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던 그 사복이 12살이 지나고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사복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어머니 시체를 모시고 바로 이곳 고선사에 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려 스님이 그 사복이를 딱 보자마자 옛날 전생 기억도 있고 해가지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사복은 인사를 받지도 않고 한다는 말이 그대, 그 말이 오려 스님, 그대와 내가 옛날에 부처님 공부하던 시절, 그때 부처님이 그 경전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죽었으니 장사 지내는 것이 어떻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부모님이 말하자면 경을 모르던 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수님이, 아유, 그럼 좋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함께 사복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의 집에 도착해서 사복이 원효수님에게 먼저 포사를 시켜서 계를 서라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장사를 지내러 가세. 그래서 원효 스님이 좋다라고 말하며 그 시신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생해기, 막생해 기사야구라. 막생. 태어나지 말을 지어다. 태어나지 마라. 해 기사야구라. 죽는 것이 괴롭다. 막사해, 죽지 말아라, 기생야구라, 사는 것도 또한 괴롭다. 말하자면, 태어나지 마라,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 말아라, 사는 것 또한 괴로운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을 듣던 사보기가, 아, 그참말 되게 기네. 좀 짧게 해보시오. 그러니, 생사 고해다. 이렇게.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두 분이 그 상의를 내고 그 시신을 환리산이라는 동쪽 그뭐 경주 어디에 있는 산에 기석으로 가서 장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때 사보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원효스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범은 지혜의 숲에서 묻어주는 것이 좋겠어. 말하자면 지혜로운 호랑이는 지혜로운 숲에 묻어주는 게 좋겠다, 묻는 게 좋겠다, 그런 말이죠. 이에 사복이 개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사라장수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지금 쿠와 같은 이가 여기에 있으니 윤화장 세계에 들어가고자 한다. 이렇게 계송을 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앞에 있는 이 풀을 갖다 잡아 뽑으니 갑자기 그 땅이 쭉 열리면서 맑고 밝은 흥과 같은 세계가 펼쳐지면서 장엄누각이 펼쳐지는 화장장엄 세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복이 그 시신을 놓고 그 속으로 싹 들어갔다. 들어가니 땅이 싹 닫아지면서 싣고 갔던 그 뭡니까 싣고 갔던 뭐 관입니까 관만 딱 남고 원효 스님은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복 불원조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 유가사지론에 보면 세 종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종사라고 해서 첫째가 수진사. 둘째가 복진사, 셋째가 비명행사 이렇게 합니다. 앞에 말했던 수진사라는 것은 수 목숨, 타고난 그 명대로 살다가는 걸 수진사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시사라고 해서
때가 되어서 죽는다. 때시자를 써서. 또 두 번째, 복진사.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짓고 갖고 나온 그 복으로, 또는 내가 닦은 복력만큼 다 쓰고, 복력을 다 쓰고 가는 걸 복진사라고 합니다. 이 또한 시사예요. 때가 되어가지고, 때가 다 되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명행사는 시사가 아니고 비시사거든요. 내 명대로 살지 못하다 가는 거예요. 재난이라든지 알지 못하는 것, 사고 또는 범죄, 이와 같은 제3의 인연으로 인해서 불의의 죽음을 비명행사라고 하죠. 타고난 대로 수명을 다 살다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불평등한 죽음이다라고 해서 불피 불평등사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명행사를 죽게 되면, 말하자면 억울한 죽음을 죽게 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모든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 다 안타깝고 참 비통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또이 임종자 죽음을 임했을 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또 세 종류로 또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선심사라고 해서 우리가 죽을 때 고통 없이 잘 죽는 걸 선심사라고 합니다. 선심, 착한 마음. 말하자면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마지막에 보이는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임종할 때에 자기 자신이 그동안 쭉 해왔던 좋은 일들,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말하자면 기쁨 속에서 편안하게 죽는 죽음을 선심사라고 하죠. 누구나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죠. 또 두 번째가 불선심사 또는 악심사라고 합니다. 악심사. 말하자면 이제 고통스럽게, 앞에는 이제 고통 없이 죽는다면 이건 고통스럽게 죽는 겁니다. 악심사, 불선심사. 말하자면 이제 악한 행위를 쭉 많이 해오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딱 당해서는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해왔던 악한 마음 또는 악한 행위가 떠올라서 마지막에는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괴로워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죽는 죽음을 악심사 또는 불선심사라 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무기심사라고 해서 이건 선도 악도 아닌 평온한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악한 마음이라든지 선한 마음이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말하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죽는 걸알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수행을 깊이 하고 이런 깨달음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자재한 그런 생사를 초월한 죽음, 열반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체험으로 읽는 티베 사자에서 해보면, 중간, 처음에 좀 보면, 이제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사체험 또는 근사체험이라고 하죠. 영어로 말하면,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해서, 말하자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경험담, 죽음의 경계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거죠.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유체이탈을 해서, 어디를 죽음, 뭐, 지옥을 갔다든지 비스 세계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경험담이 참 많습니다. 그한 일례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영국이라는 사람이 50대 후반인데 건설회사를 하다가 잘 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갑자기, 심정지 상태로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체험담 이리 적어놨어요. 자기가 갑자기 턱 쓰러졌는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아주 밝은 빛이 막 들어오더래요. 너무나도 빛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겨우 눈을 지그시 떠보니까 막 괴물 같은 게 막 쫓아오더래요. 정신이 없어서 막 도망을 갔대요. 혼비백산이 되고 막 도망을 가다가 탁 정신을 잃었다가 탁 눈을 떴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몸이 밑에 있고 송장이 되어 가지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쭉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위를 보니까 웅성웅성거리서 주위를 보니까 막 조문을 해로 사람들이 막 오더래요. 말하자면 자기 조문을 오더라는 거라. 아이고, 보니까 보이는 뭐 아는 지인도 보이고 뭐 부모님도 보이고 그래서 막 내가 여기 있다 막 소리를 질러도 전혀 몰라. 전혀 모르다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니까 막 자기 어머니가 막 슬피 울고 자기 친구들이 오니까 어머니가 손을 잡고 붙들고 울면서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나를 먼저 두고 떠나가느냐 이 불효자야 실컷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려 하니까 네가 이리 떠나니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당연히 그러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소식도 없이 비명행사 갑자기 이렇게 가고 나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아들을 잡고 막 부여잡고 웁니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아무리 엄마한테 가도 내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아무도 몰라요. 조금 이상이 누나가 와가지고 아이고 영구가 어떻게 이렇게 떠나가느냐 내가 그동안 네 사업한다고 돈을 7,500만이나 빌려줬는데 그 돈은 안 갚고 어떻게 이렇게 가느냐 나는 어떻게 살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김영국이가 뚝 쳐다보니까 자기가 빌려준 적 없거든. 빌린 적 없는데 예, 말하자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차더라는 거야. 그건 그렇고 책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자기 딸이 생각나서 미국에서 공부하던 딸을 탁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미국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지인이 생각나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 사람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청와대 생각하면 청와대 딱 생각나잖아요. 청와대가 있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시공을. 시공을 초월해서 영가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큰 굉음이 들리면서 빛이 팍 들어오면서 눈을 탁 뜨니 자기가 마침 입관하기 직전에 관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흘레벅들 이렇게 눈을 뜨서 보니까 그게 모여있던 부모님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놀래 다 자빠져가지고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음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차저차 이런 이야기하면서 누나한테 가지고 어떻게 내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수 있느냐 내가 이제 니한테 돈을 본래 모습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제 돈 빌려줬냐 이 누나가 아이고 네가 그리 돈 벌어놓고 네 마누라 혼자 돈다 쓰고 갈게 억울해가지고 아까웠어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리 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희한하게 자기 딸이라는 지인들에게 찾아갔던 그 지인들 다 한결같이 꿈에 김영국 씨가 다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그날 이후로 늘 하루하루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그 글에 적어놨습니다. 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늘 죽음을 준비한다. 참 멋진 말이죠. 하여간 원효 스님이 짧게 생사고해다. 해자가 바다해자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괴로운 것이다. 불교에서는 태어남이 고통의 원인이다. 나아가서 죽는 것도 고통이다 이렇게 하죠. 근본 고통 네 가지 고통 사고라고 하죠. 생로병사 근본적인 생로병사 다 고다. 그래서 사고다 사고.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법을 하신 사승제의 첫 번째가 고승제잖아요. 고승제. 예, 고. 그러므로 우리들이 나고 죽는 원인을 잘 안다면 고통을 뛰어넘는 열반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사스님들께서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태어남이란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생야 일편 부흥기라고 하죠.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진 것 같다. 생야 일편 부흥멸 이렇게 합니다. 즉 생사라는 것은 한 생각,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생의 원이고 또 그 일어난 생각이 사라지면 곧 죽음이다. 그런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물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자리가 생사를 벗어난 자리다. 즉 나고 죽고 가고 옴도 없는 맑고 고요하여 생사를 따르지 않는 한 물건을 아는 것이 참된 인생, 참된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합장하시고 아미타불제하방가 착득심두절망망이라 염도염궁문염처하면 육문상방 자금강이로다나 오아미타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어디 계신가? 착득심두 절망망이라. 마음 가운데 두고 간절하게 잊지 말지어다. 염도 영궁 무념처 생각하고 생각하여 무념처에 이르면 육문 상방 자근강이다. 육문 또 곧 육근을 말하는데 육문에서 항상 자색 강명이 빛나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 개송을 이야기할 때 늘 나홍 스님 이야기를 합니다. 나홍 스님께서 아주 큰 스님으로서 열심히 정진을 할 때 그때 그 절에 나홍 스님의 누님도 같이 절에 기거를 했대요. 그래서 나홍 스님이 아주 법력이 있고 수행을 헌채 열심히 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 누님은 수행도 하지 않고, 그 말하자면 이제 자기 동생이 이제 큰 스님이니까 혼자 폼 잡고 이렇게 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나홍 스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누님을 올바르게 수행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날 그 누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식사에 초대를 하고 난 뒤에 아주 풍성하게 음식을 잘 장만해서 초대를 했는데 상을 두 개를 차린 게 아니고 당신 거 하나만 딱 차려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와가지고 또 보니까 상이 하나라. 그래서 일단 앉았어요. 근데 이제 나홍 스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당신 혼자서 그 음식을 잘 차려놓은 것을 잘 드시더란 거예요. 그 누나 보니까 좀 이상한 거라. 그래서 왜 저를 초대해 놓고 혼자만 그렇게 드십니까? 그리고 나홍 스님이 아, 제가 밥을 먹으면 누님도 배가 부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대신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 누나가 아이 어떻게 제가 어찌 배가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나홍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님은 평소 동생이 내가 훌륭한 도인이 되어가지고 큰 스님이 되면 아니, 누님도 큰 도인이 될 것 같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그제서야 누나가 아, 내가 참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그래서 누나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나홍 스님이 이 개송을 해 주신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 마음 가운데 두고
간절하게 잊지 말지어다. 생각하고 생각하여 그 무념처, 딱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 이르르면 우리 육근, 육문에서 자금광, 금빛 광명이 다 빛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육조 단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염수에 냉난을 자지라.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면서 가지고 그 물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는 먹어보아야 한다. 내일 모레 우리가 이제 백중기도 입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법문을 듣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이 백중기간 49일간의 발언의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직접 금강경이든 어떤 경이든 또는 달안이든 절이든 내가 직접 수행을 하고 직접 체득하는 것만큼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시작하는 기도 입제 때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간을 잡아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